그리고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도 볼살이나 가슴살이 안 빠지게 할 수 있다. 이게 가슴살 막 이런 게 빠져가지고 다이어트하다 중단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. 네. 그래서 어떻게 이걸 보호하면서 살을 좀 뺄 수 있는가. 일단 볼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볼살 빠지는 분들은 먹는 것까지 다 안 먹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네네. 운동은 안 하고 아. 먹는 것도 잘 먹어지면서 운동도 그만큼 하면 좋은데 네. 그렇게 안 하니까 볼살까지 빠지는 것 같고 그렇구나. 가슴살 같은 경우도 살이 빠지면은 가슴살 진짜 많이 빠지긴 해요, 사실. 네네. 근데 가슴 운동 같이 하면서 아, 네, 하면 상체 운동을 같이 해주는군요. 네, 그리고 이건 저만의 좀 약간 좀 그런 제가 확실한 건 아닌데 네네. 제가 정말 들고 있는 신념 같은 건데 네. 치즈를 되게 많이 먹어요. 치즈? 저는 사실 예. 치즈나 유제품 좀 아 네. 유제품보다 치즈를 많이 먹구나. 네네. 치즈를 좀 많이 먹어서 괜히 서양 사람들이 치즈 많이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. 아, 좀 볼륨감을 위해서 예. 유제 예, 예. 그 치즈가 그러니까 발효식품이라서 네네.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네. 치즈를 드셔야 되는 거죠. 시중에 이제 좀 염분이 좀 덜한 치즈가 있어요. 맞아. 그런 거 먹거나 맞아 맞아. 제가 또 제일 즐겨 먹는 게 낫또라는 건데 오, 저 맞아요. 그거는 가슴이 큰다는 말도 있어요. 아. 네, 진짜로 큰다는 말도 있고 네네네. 네, 그게 유산균 덩어리잖아요. 그래요. 낫또 여러분 추천해드립니다. 그거는 네. 어르신들도 아침에 빈속에 많이 또 아침 대용으로 네. 드세요. 여러분 낫또와 치즈 권해드리면서 잠시 후 4부 이어드립니다.